언니는 내가 미소하고 눈만 마주치고 웃어도 눈도 곱게 안 뜨면서 내가 미소한테 내가 네 생모다라고 할까 봐. 그런데도 정말 미국으로 보낼 생각이야? 아니면 홧김에 한 말이야? 죽어도 만나겠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하니? 네가 그랬잖아. 네가 생모라고 말하면은 너 사람을 안볼 텐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. 그 말을 믿고 보낼까 생각 중이야. 그런데 언니, 내가 사정이 생겨서 금방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? 아니, 내가 얘기했잖아. 그 나이 많은 흑인 할아버지가 자꾸 나한테 결혼하자고 너무너무 졸라서 도망온 거라고. 그 할아버지가 아직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금방은 못 들어가는데. 아니, 네가 싫으면 그만이지. 왜 도망까지 다녀? 노인네가 나 아니면 죽겠다는데 어떡해. 정말 죽으면. 언니, 아무튼 그런 문제도 있고, 사실은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좀 크게 손해를 봐서 미수를 데리고 있을 만한 형편도 못 되는 편이고 해서. 너 살기 힘들어서 온 거야? 아니, 언니. 참. 아유,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는다는 말 몰라? 문신자 그 정도는 아니야. 혹시 미수가 실망할까 봐 그러는 거지. 나한 번도 너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안 물어봤는데 힘들게 사는 거야? 아유, 아니라니까. 그 전에 비해서 요즘 좀 어렵다는 거지. 아, 나는 괜찮아. 미수 때문에 그러는 거야. 언니, 그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수 땅 말이야. 응? 저 그거 미수 미국으로 보낼 때좀 팔아서 보태는 것도 좋겠다. 언니도 한번 생각해 봐. 뭐 미수가 어차피 한두 달 있다 올건 아니잖아. 너 미수 몇달 데리고 있을 정도도 안 되는 거야? 용돈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먹이고 재우고 그건 못해? 하지, 왜 못해? 그전처럼 좋은 집에서 날마다 여행 다니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지. 아, 신경 쓰지 마, 언니. 내가 데려갈게. 응? 걱정하지 말라니까. 이 아줌마 지금 뭐야? 어떻게 왜 맨날 나오고 그래? 신기질. 아, 뭐야, 정말 이 아줌마. 잘랐어. 아, 잘라요? 아, 사람을 구하고 잘라야지. 자르기만 하면 어떡해요? 왔어. 오더니요? 오잖아, 저기. 새로운 식구야. 조리장은 어제 인사했고, 미선 씨. 아, 인사들 해요? 파블로야? 아니구나. 안녕하세요. 한국말 할줄 알아서 다행이다. 잘 못해요. 아이,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. 미선 씨가 잘 가르쳐줘요. 아예 걱정 마세요.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? 멀리서 왔어? 아르헨티나. 아르헨티나요? 뭐 동남아 이쪽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요? 엄마가 한국 사람이래. 어쩐지.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나도 처음 봤을 때 그렇더라고. 저기 저 파블로 앞치마로 갈아입고 일 시작해. 알겠습니다. 저 일하겠어요. 아이, 잘좀 가르쳐 줘. 아줌마가 전담해요. 아유. 이런 음식 찌꺼기만 이걸로 제거하는 거예요. 이렇게 제거를 해서 여기다 놓고. 이거는 식기 세척기. 제가 할게요. 한번 해봐. 찌꺼기 제거하고 깨끗이. 다 찼네. 어디서 일을 해봤어요? 다른 식당에서 일했어요. 그럼 나보다 고참이겠네. 고참이 뭐예요? 아, 그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위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우리 식당 법이 있으니까 파블로 씨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우리 설거지 말고 할일 되게 많아요. 쌀도 씻어야 되지, 감자도 다듬어야 되지, 우거지 다 씻어야지 할일 되게 되게 많아요. 네. 아, 그리고 그 그릇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 파블로 씨는 이거 감자나 좀 깎아주세요. 어디서요?